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 이제 고시 공고 관련해서 새만금 토지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새만금은 서해안 관광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단군 1회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만금 인근으로 토지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죠. 뭐, 첫 번째, 지목이라든지, 용도, 그 다음에 도로, 입지, 땅 모양, 가격 등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이나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실전에서 실제 토지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고시 공고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시 공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고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고가 있고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시 공고에도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로,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반해, 공고는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살펴보시면, 고시는 주로 글로 써서 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쉽게 내용을 알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고는 법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대중에게 광고 또는 게시, 그 다음 다른 공개적 방법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고시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시 공고는 어디에서 보는 건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투자처가 전라북도 부안군이다 하면은 네이버에서 부안군청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안군청 검색하셔가지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위쪽에 소통 참여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소통 참여라는 항목 안에 또 다른 카테고리로 고시 공고 입법 예고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게시물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지어질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검색란에 주택 건설이라고 타이핑 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관련해서 고시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다음은 이제 도로가 어디에 생기는지 도로 관련 고시 공고를 살펴보고 싶다 하면은 검색란에 도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진행하는 도로 개설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고시공고 내용물을 제가 캡처한 내용이거든요. 2017년 4월 7일 날 고시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사업명, 부안 봉덕리 수프름 아파트 신축 공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부안군 봉덕리 622-3번지 외 세필지. 이렇게 주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규모, 세대수, 심지어는 사업 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요. 2016년 12월 8일 날 고시된 내용이다. 그죠? 확대해서 살펴보면 사업명은 부안 봉덕 공공 실버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사업 시행지 위치를 보니까 또 봉덕리다, 그죠? 봉덕리 536-2번지 외두 필지. 건축 규모를 보시니까 아까보다 세대수가 조금 더 많은 8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고, 사업 기간은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총 17개월가량의 사업 기간이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다, 그죠? 2018년 8월 9일 날 변경 승인이 고시된 걸볼수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사업명이 부안 봉덕 주식회사 성안 홀딩스에서 건설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또 이제 봉덕리네요.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큰가 보다, 그죠? 169외 62필지다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570세대. 부안군에서 시골에서는 거의 대단지급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지상 25층짜리에 6개동, 부속으로 9동이 지어질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62필지에 집원 위치가 이렇게 모두 기재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시 공고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실게요. 2017년 6월 21일 날 고시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부안 제1오토그란데 아파트가 들어오네요. 사업 주체는 주식회사 에버 종합 건설로 보여지고,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를 살펴보면, 여기 또한 마찬가지. 부안읍 봉덕리 161 외 15필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198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 31일 날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면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2018년 11월 28일. 최근에 승인이 난 거다, 그죠?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또한 마찬가지 부안 봉덕 성화 누리안 공동주택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봉덕리 598-3번지 외 11필지고요. 여기도 꽤 규모가 되네요. 1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1월 30일, 그 다음에 2020년 5월 30일 날 완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시공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이제 내용만 봐도 봉덕리 쪽으로는 전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만큼 추가적인 고정인구도 몰릴 예정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구가 몰릴 예정지 인근으로 해서 건물 지을 만한 땅을 발 빠르게 미리 가서 선점해 놓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